일주일 전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은 김은영 씨가 오늘 장기 기증을 하고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지적장애를 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보탰던 은영 씨는 5명에게 새 생명을 전했습니다. 김지윤 기자입니다. 이른 아침 새 가족이 차에서 내립니다. 막내딸 은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. 오늘 은영 씨는 장기 적출 수술을 받습니다. 지난달 29일 은영 씨는 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. 뇌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이 13년 만에 재발한 겁니다. 그날로 다시는 눈뜨지 못한 채 이틀 전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. BTS와 SG 워너비를 좋아하는 명랑한 딸.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책임감이 넘치는 딸이었습니다. 7년 전부터는 공장에서 마스크와 USB 포장을 하며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도 보탰습니다.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갈 때 신을 새 신발을 살 땐 엄마 신발도 선물해주는 효녀였습니다. 글자 세 개짜리는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렴한 가격을 선수를 이렇게 해줬어요. 부모님은 아픈 은영 씨를 키우며 주변에 도움을 받았다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. 또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또 살릴 수도 있잖아요. 은영 씨는 이제 가족들과 은영 씨가 살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. JTBC 김지윤입니다.